이현 용도사 김성일 동지께서는 강제시에 여러 단위들을 현재 지도하신 데 이어 2월 최강 종합기업소를 현재 지도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당과 우리 민의 위대한 용도사 김성일 동지께서 2월 최강 종합기업소를 현재 지도하신 소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민의 위대한 용도사 김성일 동지께서는 2월 최강 종합기업소를 현재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차관도위원회 책임비서 박도춘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장성택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 부장 조규창 동지, 조선인민군 대장대리인 현철의 동지, 리명수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성일 동지를 현지에서 기업소의 책임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언제나 마음속에 그리던 경외하는 장군님을 또다시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으로 하여 기업소 노동 계급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넘쳐 있었습니다. 혁명적 군인 정신, 강계 정신을 안고 준엄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혁명의 난국을 앞장에서 헤치며 승리적 진군을 다그쳐온 2월 최강 종합기업소의 영정 노동 계급은 오늘도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생산과 건설에서 일대항량을 일으키며 혁명적 대거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성일 동지께서 기업소에 도착하시자 공장의 책임 일꾼들은 어버이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전투적 과업을 영예롭게 수행한 데 대한 충성의 보고를 올렸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기업소에서 새로 꾸린 내화물 직장, 종합분석실을 비롯한 여러 생산 공정들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및 기술 개발 정령과 생산 실태를 구체적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기업소의 노동계급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여러 차례 공장에 찾아오셔 주신 과업 관철을 위하여 기술 개발 사업과 과학연구 사업을 실속 있게 추진함으로써 수십 종의 강정을 연구 개발하고 강제의 질을 더욱 높였을 뿐 아니라 10년 사이에 생산을 일약 10배 이상으로 끌어올렸으며 특히 지난해 8월 이후 한해 동안에만도 어렵고 방대한 공사인 내화물 직장 건설과 분석 공정 현대화를 성과적으로 끝내는 눈부신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현대적으로 건설한 내화물 직장과 최신식 설비들로 장비된 종합분석실을 보시고 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과 김치공업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창조적 지혜를 합치고 약하게 노력한 결과 자체의 힘과 기술로 훌륭히 완성한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고 감사를 일주셨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기업소의 기술자들과 김치공업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로 무어진 2월 17일 과학자 기술자 돌격대의 고심올인 탐구와 진지한 노력에 의하여 우리나라 원료에 의거한 내화벽돌 생산 공정과 분속 공정의 현대화가 실현됨으로써 노력과 자재, 용융 시간을 극력 줄이면서도 강제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강제를 훨씬 높일 수 있게 됐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우리나라 강철 공업에서 하나의 혁명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김치공업종합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은 공업의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 데서 선구자적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직한 그들의 수고를 치하하셨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기업소에서 당의 과학기술 중시 사상의 요구대로 기술혁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 수많은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고 생산 공정의 과학화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강력히 내밀므로써 철강제 생산에서 새로운 변혁을 일으킬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이곳 제강소의 경험은 생산 창성의 기본 열쇠는 기술적 진보에 있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기업사의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모든 것이 부족한 조건에서도 혁명적 열정과 창조적 재능으로 생산을 정상화하며 더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완강하게 벌인 결과 짧은 기간에 제강소의 면모를 개변시켜 생산 창성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고 하시면서
이들처럼 당정책 관철을 위하여 머리를 쓰고 약하게 노력한다면 모든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을 훨씬 늘려 주체 공업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인민경제의 주체와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할 때에 대한 우리 당의 경제 건설 노선이 빛나게 처진되고 노동계급과 지식인들을 비롯한 전체 인민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우리의 자립적 민족경제 토대가 더욱 굳건히 다져지고 나라의 공업화 수준이 보다 높은 단계로 도약했다고 하시면서 이 강력한 힘이 있기에 강성대구 건설위업 시대는 확고히 담보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강철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경제강국 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기업사업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2월 최강종합기업소에서 강철 생산을 끊임없이 늘리기 위해서는 이미 마련된 생산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능력 조성을 위한 사업을 근기 있게 벌여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기업사회에서 주체 처리에 의한 강철 생산 체계를 튼튼히 확립한 것은 강제 생산을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는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강철 생산 공정에 대한 기술 관리를 개선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기업소의 강철 생산을 급격히 늘리자면 원료 자재를 제때 충분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연간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기업소의 후방사업과 살림조성사업 정령을 요의하시고 재강서의 당조직과 일꾼들이 노동자들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후방공급사업을 면밀히 짜고 들고 줄기찬 투쟁을 벌임으로써 최근 연간에 새로운 선변을 일으켰으며 대중을 조직 발동하여 나라의 수리마 원리마를 위한 사업에서도 많은 일을 한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수고를 치양하셨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생산을 비롯한 기업소의 모든 일이 잘 되는가 못 되는가 하는 것은 후방공급사업과 많이 관련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후방사업은 곧 정치사업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정님의 교실을 언제나 명심하고 후방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2월 최강종합기업소의 노동계급이 앞으로도 당의 경제정책 관철에서 선봉대 돌격대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2월 최강종합기업소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진눈값이 쏟아지는 궂은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시어 새로운 투쟁과 윤회로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어버이 장군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강철 정서를 굳건히 사수하여 강성대구 건설 위협 수행에 적극 이바지할 충성의 맹세를 다졌습니다.